안녕하세요, 차이나 펑크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댄서 조이 와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춤을 잘 표현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고요. 오늘 2등 하신 분에 비해서 위너를 차지하신 분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춤을 좀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추시는 걸 보고 뽑았고, 결정적인 것은 배틀에 대한 어떤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배틀감도 있었지만, 1등 하신 분은 좀 더 스스로가 즐기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으로 위너를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서주에 올 때 서주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좀 어떤 도시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와서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도 발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리버스크루 그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비보이가 주된 장르인 것 같은 크루인 것 같은데, 이런 와킹이란 장르를 새롭게 시도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워크숍을 같이 이제 했는데, 첫날 둘째 날 두 번째 워크숍 내용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도 너무 저에게는 정말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하면서 춤으로 뭔가 많은 것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을 좀 다양한 것을 저에게 요구해 주셔서 저에게도 그것이 너무 좋았고, 함께 춤추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워크숍 때도 그랬고 배틀 현장에서도 그랬고, 본인이 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던 아니면은 배틀에서 져서 떨어지던 간에 자기 무브나 어떤 춤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춤에 대해서 혹은 와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시려고 하는 모습에 되게 강한 인상을 받았고요. 어제 오늘 행사에 모인 와킹 댄서 분들이 다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국 와킹 댄서들에 대한 호기심이 좀 더 생겼어요. 와킹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역사나 와킹을 어떻게 추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저는 저희가 지금 힙합 문화로서 즐기고 있는 이 스트릿 씬 안에 있어서 와킹이라는 춤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추는 사람이 남자 댄서가 됐던 여자 댄서가 됐던 자기 자신을 한껏 멋있게 또 혹은 뭐 우아하게, 단지 섹시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를 잘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와킹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연습도 중요하고 어떤 춤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춤이기 때문에 어떤 의상이라든지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 댄서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정말 각자 개성에 맞게끔 많이 연출을 하신 모습에서부터 저는 한국 댄서들과 다른 점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와킹을 시작한 시점이 한국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실력이 발전되어 있을 뿐이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년 뒤에 중국의 댄서들도 춤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틀린 점, 다른 점이 아니라 한국과 비슷하게 좀 더 성장해 나갈 것을 저는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킹이란 춤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팔 동작, 트월이라든지 이런 선을 뻗는 동작들을 와킹이라는 춤이라고 알지 않고 걸스 힙합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업적인 커머셜 댄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스트 오브 소울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울 시스터즈 팀이라든지 많은 그 선배 언니 오빠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도 보고 많이 배우면서 워킹이라는 춤에 대해서 좀 더 걸스팝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많은 레슨과 행사와 어떤 배틀, 대회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고 그때는 예를 들면 한 7년 전? 6, 7년 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 워킹 크루가 다 모였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워커가 거의 7명에서 10명 사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킹 이벤트를 열면은 참가 인원이 1, 2년 전에는 100명을 넘으면 정말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150명, 200명 가까이 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에서도 전공 과목으로 워킹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한국이 발전을 해서 수많은 워킹 댄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6, 7년 전에는 배틀을 열면은 참가 인원이 20명도 채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한국은 정말 큰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난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워킹은 정말 아름다운 춤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에 걸맞게끔 연습을 할 때는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것을 즐기면서 춤을 출 때는 정말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춤을 추시고 어떤 배틀이나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주최해주신 리버스 크루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리버스 포 더 댄스 볼륨 1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절대 잊지 못할 정말 서주에 대해서 정말 큰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과 정말 큰 영광을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Reverse Crew and China Punk. See you again. Did you ready? Music!